브로드웨이에서는 흥행 부진으로 폐망 예정인 뮤지컬 오페라 유령, 어쩌다 한국에서는 19만 원이나 받아 처먹는 고급 뮤지컬이 됐을까요? 홍. 오늘은 한국 뮤지컬계의 웬수이자 은인인 작품 오페라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35년 만에 오페라 유령의 폐막을 선언했는데요. 오페라 유령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 공연한 뮤지컬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장기 흥행작이지만 최근엔 흥행 부진이 이어져 이렇게 폐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끝난다니까 아쉬운지 사람들이 자꾸 티켓을 사대서 폐막을 야금야금 늦추고 있긴 하지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콘텐츠가 이제 예전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토에서는 지는 해인 뮤지컬이 한국에서는 갑자기 가격 폭탄이 되어 돌아왔죠.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오페라의 유령이 왜 고급 뮤지컬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2000년대 이전의 한국은 뮤지컬 무법지대였어요. 일명 해적판 공연이 판을 쳤죠. 해적판이란 라이선스 뮤지컬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본과 음악을 훔쳐서 불법으로 만든 공연을 말하는데요. 당시에는 한국의 뮤지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관심도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 뮤지컬을 만들 수 있었죠.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식 판권 계약이 조금씩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뮤지컬은 대중문화가 아니었고 몇 있지도 않은 뮤지컬들은 VIP석 기준 5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페라 유령이 한국에 상륙을 한 거예요. 무려 15만원이라는 미친 티켓 가격과 함께 상식적으로 뮤지컬 5만원 시대에 누가 미쳤다고 15만원짜리 뮤지컬을 보겠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의 유령 초연은 한국의 유례없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시험삼아 풀었던 좌석들이 전석 매진되더니 이후 공연까지 싹 다 매진. 아니 물가 차이 생각하면 2001년에 15만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거를 없어서 못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됐던 이유는 바로 고급화 전략에 있어요. 당시 한국에는 돈 좀 있는 중산층은 있었지만 그들이 즐길 고급 예술은 별로 없었어요. 음식으로는 파인다이닝을, 스포츠로는 골프를 즐기면 되는데 문화예술로서 즐길만한 고급 콘텐츠는 전시회 아니면 오페라가 전부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페라를 즐기려면 많은 배경지식, 교양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오페라는 외국어로 공연되기 때문에 가격 장벽과 함께 언어 장벽까지 있는 어려운 콘텐츠였죠. 그렇게 비어있는 고급 예술의 블루오션에 오페라의 유령이 뛰어든 거예요. 오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비싼 가격, 즉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로 공연해요. 내용도 쉬워요. 음악도 대중적이에요. 쉽고 재미있는 고급 예술 안 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다양한 장애물로 누구도 꿰차지 못한 한국의 고급 예술 포지션을 오페라 유령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국 뮤지컬은 매우 다양해졌고 가격도 폭풍 상승했죠. 오페라의 유령은 영국의 프로듀서 캐머런 맥킨토시와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만든 영국 웨스트엔드 뮤지컬로 판권을 웨버가 만든 회사인 RUG가 가지고 있어요. RUG는 Really Useful Group, 매우 쓸모있는 그룹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쓰잘데기 없는 그룹입니다. 여기는 라이선스 뮤지컬에 있어 원작사의 입김이 너무 세거든요. 때는 바야흐로 2009년 한국의 오페라 유령 재연이 올라온 해였는데요. 2009년이면 어느 정도 한국 뮤지컬에도 그만의 체계와 특성이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중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배우 팬덤의 형성인데 RUG는 이 부분을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립니다. 한국 공연에서 배우 캐스팅을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15만원짜리 랜덤박스를 사서 공연 당일에 와서야 누가 공연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본토 방식이니 너네는 따라라 라는 건데 원캐스팅하는 느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배우 위주 시장에 더블 캐스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안 됐죠. 당연히 관객 발길은 끊겼고 초대박을 친 초연 과는 달리 오페라의 유령 재연은 흥행에 실패하고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러 드디어 오페라의 유령 한국 공연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네요. 19만원이라는 미친 가격과 함께요. 제작사는 초연을 올린 지 2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오페라의 유령을 고급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오페라의 유령의 고급화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현재 한국 오페라의 유령의 가격은 본토인 영국보다도 비싸요. 가장 비싼 티켓을 기준으로 하면 영국이 더 비싸지만 한국의 기형적인 좌석 배치도를 고려하면 평균가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저는 솔직히 현재 오페라의 유령은 다른 뮤지컬에 비해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게 오페라의 유령은 인생작 중 하나고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지금 15만원, 16만원 받는 다른 뮤지컬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무언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만
5만원이라는 가격이 등장한 이후에는 비싼 판권, 비싼 배우, 비싼 세트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 브랜드값도 있거든요. 에르메스가 비싼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뮤지컬계에 급 나누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2023년의 고급화 전략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좋은 작품인 거 인정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싸잖아요. 고급 뮤지컬, 중급 뮤지컬이 따로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은 어차피 내려갈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티켓 가격을 회사가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번 오페라의 유령은 거의 1년을 공연하는데요. 아무리 이 작품이 화제성이 있고 캐스팅이 좋아도 관객들이 1년 동안 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써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부산, 서울 등 장소를 옮겨가며 공연하긴 하지만 그런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어쨌든 공연 기간은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오페라의 유령이 화제성이 조금 떨어져서 좌석이 많이 남게 되면 그때는 이 작품의 가격이 19만원일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할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너무 비싸서 절대 안 볼 거야 하시는 분들도 좀 몇 개월 기다려보시고 시장이 적정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할인 정보 있으면 제가 꼭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뮤지컬 TMI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한바탕 까재꼈지만 이 뮤지컬 사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심지어 제 소원 중 하나였던 최지림 팬텀까지 있으니 저는 할인이 있건 없건 무조건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오페라의 유령과 그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의견 주세요. 다음엔 오페라의 유령을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상 호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